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페이스북 페이지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려주신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재미난 사진 얘기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올라와 있는가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함창호 선생님의 사진. 칼라로 찍어 올리셨어요. 고향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고향 맞죠? 그죠? 이 고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이걸 좀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죠? 그런 거죠. 아니, 있는 그대로 찍어서 호박호박이야, 수박수박이야, 이렇게 되어서 사진이 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수박을 좀더 수박스럽게, 호박을 좀더 호박스럽게. 이게 이제 관건이죠.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잖아요. 그죠? 이게 대추도 있고, 무도 있고, 콩도 있고, 이게 이제 콩깍지들 이제 다 말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자, 시골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 고향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내 고향에는 옥수수도 나고 뭐도 나고 다 좋아요. 이것만큼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를 만들거나 할때 이제 라이트도 치고, 그것도 뭐, 좀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찍어서 그림이 된다고 하면 참 좋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시골이 어떻게 생겼니? 이 사진은 뭐 퍼펙트하죠. 외국 사람이 보면 저 말리는 게뭐저 식물 같은 걸 말리고 있구나. 쪽문이 있구나. 마루가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되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이거를 많이 본 것을 함창호 선생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떤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하시는 건참 좋은데, 진솔하고 솔직한 건 좋은데, 좀더 비틀어서, 비틀어 보기. 응? 선생님만의 독특한 안목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서 가면 사실 누구나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가서 찍지만, 함창호 선생님, 야, 이거 함창호 선생님 사진이구나. 역시 다르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또 다음 분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반미태 선생님은 뭐, 이게 경성삼 선생님이 찍어 올린 사진인데, 한장 달랑 올리셨어요. 여기 이제 누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늑장이 기본적으로 올리셔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작가 노트는 물론, 사진의 제목, 이런 것도 올리셔야 돼요. 대단히 장난스러운 사진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거 어른이 아니면 모르는 사진인데, 정선상 선생님의 장난스러운 끼는 알겠지만,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식 선생님, 황학동. 칼라와 흑백으로 이렇게. 좋아요.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이제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스트레이트하게 해라, 일단은. 스트레이트하게. 이제 지금 부분만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관없어요. 없지만, 처음에 할 때는 스트레이트하게 사진에 접근을 해라. 그래. 스트레이트한 사진의 힘으로 자신을 표현해라. 응?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딴짓을 해도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선생님의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정운식 선생님의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우선 보고 싶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핸드캐리 손으로 들고 찍으면은 이 표현이 잘안 돼요. 삼각대 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 쇠의 질감 이런 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알겠죠? 이석준님, 우리 동네의 겨울 모습 사진을 하면서 피사체를 찾아서 많은 시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늘에서야 실천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많은 들풀들과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 놀랐습니다. 시간 내어서 자주 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사진가의 기초적 태도예요. 아니, 한국에 살면서 꼭 뉴욕 찍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살면 한국 찍으면 되죠. 근데 부산 살면서 서울 찍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부산 살면서 부산 찍으면 좋잖아요. 경비도 안 들고, 시간도 아끼시고. 그렇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이고. 사진 좋네요. 자신의 동네를 잘 표현하셨어요. 그죠? 아주 솜씨 있어요, 이건. 아, 기분 좋아요, 이 사진. 아, 되게 좋다. 이건 사진 잘 찍네. 이석준님. 아,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다. 뭐가 찍, 어떻게 찍으면 그림이 된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네. 이야, 사진 좋다, 이거. 뭐야? 옥수수? 오호. 이야. 아하, 이분 사진 좋다. 이야. 아, 이분 사진 좋은데? 이분 사진이면,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집 건물 있잖아요. 이런 일찍 빼고, 이 사진 빼고요. 이 사진 빼고요. 요 사진부터,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집 건물이나 이런 게 등장하지 않고, 이 사진까지. 건물이나 이런 걸 등장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자신의 동네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이렇게 풀들 있잖아요. 잡초, 나무, 아, 남루한 것 같지만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삶.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이석준 씨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썩 부유한 동네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에도 강렬한 생명력이 있어.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행태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사진? 아, 석준 씨 사진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사진 좋습니다. 자주 유튜브에서 착한 사진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정말 좋습니다. 다음 분 볼까요? 함창호님이 이쁜 여정들을 올려주셨네요. 이석준님, 아, 또 왔다. 도시의 골목, 도시의 골목. 약간 삐딱하게 찍으시는 이런 거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하게 삐딱하시거든요, 석준 씨. 이거 좋네요. 이분 사진 좀 찍네.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진을 좀 찍을 줄 아는 거. 이것도 과하다는 거죠. 삐딱한 게 과하다. 바로바로 하세요, 선생님. 기대됩니다. 자주 사진 올려주세요. 안토니오리 선생님의 사진. 안토니오리 선생님의 사진. 오케이. 이게 무슨 배차된 그런 느낌? 알아요, 알아요. 네, 이게 약간 그 포토샵이 조금 이상해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떡진다 그럴까요? 너무 어둡다 그럴까? 떡진다 그런 느낌 있어요. 어두운 부분을 쫙좀 손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에, 이런 부분도 어두우면서 콘트라스트도 있으면서 개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이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차들 다 배차장인가 봐 여기. 아, 좋아요. 예, 우리 고물상 고물 덩어리들을 보면 차갑기만 생각되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가. 잡아 먹히지 않고 살려고 소리치고 바퀴처럼 반복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의인화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제 고물상에서 보이는 고물 하나를 보고도 의인화하는 거죠. 아, 저게 사실은 말이야. 한 사물이 저렇게 쓰러져 가는 것은 한 인간이 쓰러져 가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유한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사진이 정말 심도 있는 사진이고 깊이 있는 사유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아저씨 왜 나왔어? 되게 애교 있어 보이네요. 기몽이 아저씨. 함창호 선생님의 사진 한번 볼까요? 또 이걸 아까랑 다를까요? 아, 존재감 있다, 이 사진. 약간 포토샵이 손보기 조금 이상해요. 역커버가 약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손을 보셨나? 근데 하여튼 사진은, 이 사진 존재감 있네요. 함창호 선생님 이 사진 존재감 있어요. 아까 찍은 사진하고 또 다르네. 고향하고 골목하고. 고향에 가면 실력이 떨어지고, 골목에 오시면 실력이 좀 좋아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이제,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뭐냐면 아마추어는 100점짜리 사진과 0점짜리, 0점짜리 사진을 오가면서 찍어요. 그죠? 어떤 때는 100점짜리를 찍어와요. 근데 어떤 때는 0점짜리 사진을 찍어와요. 근데 저희 같은 프로는 의뢰를 받잖아요. 예,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100점짜리와 0점짜리를 오가면은 출판사에서나 신문사에서나 잡지사에서는 그 사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0점짜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급은 95점에서 100점짜리를 유지하고 B급은 90점에서 94점짜리를 유지하고 C급은 85점에서 90점짜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A, B, C급으로 나뉘는 거예요. A급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 사진들을 꼭 챙겨서 갖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0점짜리 찍어요. 근데 0점짜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0점짜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아, 그 사람도 0점짜리 찍을 수 있죠.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 안목이 있다. 그거 찍는다고 하면 말이 영하 30도에서 정말 내가 고생했어. 그럼 이 사진 꼭 써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30도가 아니라 영하 50도에 찍더라도 그 사진 나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결제, 그죠? 자기 절제와 자기 검증을 해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준이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안 하고 자기를 자꾸 용서하잖아요. 그럼 2류, 3류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사진 좋네요. 그죠? 이것도 느낌 있어요. 네. 이 사진도 약간 삐딱하게 찍으셨어요. 대단히 박진감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디 저기 몰디브가 아니고 저 지중해 어디에 있는 있잖아요. 이거 생각도 안 나고 무슨 그런 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진 좋네요. 빛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빛과 그림자. 이게 만약에 여기 빛이 다 내려 앉아 있으면 별 그림이 안 됩니다. 근데 그림자를 탁 넣으셨잖아요. 그림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혼했으면 별 그림 안 돼요. 그림자가 이만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보시는, 오, 안목 있어요. 되게 화각을 크게 쓰셨네요. 그런데도 안정감 있는 사진을 아주 잘 찍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함상호 선생님 가끔씩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요. 이것도 작품 갤러리 올릴 때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느낌 있어요. 함창호 선생님 되게 다이나믹하게 찍으신다. 그죠? 시골, 아까 위에 있던 시골집 이거 찍으신 거는 되게, 뭐라, 서정적이더니,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더니, 골목은 되게 박진감 있게 사진을 찍어내시네요. 아, 좋아요. 예, 아주 눈이 시커해지는 사진을 함창호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권영준 선생님, 무슨 신축년, 흰소의 해를 맞아 흰소 사진 몇 장 올려봅니다. 21년은 황소처럼, 흰소처럼 요란스럽지 않으면서 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린트 약간 이상해요. 이 콘트라스트가 없어서 날씨가 흐린 날 찍어서 그런지 약간 콘트라스트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약간 확산광 상태의 치킨 같네요. 아이고, 참. 드라마틱한 사진이 있네. 이게 이제 곧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이제 10들이 쓴다는 거예요. 내년, 올 내년 중에. 예. 아, 농부, 마지막 농부. 라스트 파머. 라스트 사무라이처럼 라스트 파머예요. 이게 다 이런 이제 새로운 집들이 다 들어선답니다. 여기에. 어이구, 소가. 권영준 선생님 사진 잘 봤어요. 사진 잘 찍으세요, 이거. 사진을 참 잘 찍어요. 자기 집 뒤가 이렇대요. 자기 집. 밑에 스님 넘기고 함창호 선생님 또 뭘 하셨나? 김용석 아무것도 아닌 거 완성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미완성의 완성임을 알았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이 진실임을 알았다. 이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서 행복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 철학적으로 썼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이 안목. 이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인들, 시 쓰실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태주 선생님의 시, 예. 어려봐야 예쁘다. 응? 뭐, 어려봐야 예쁘다.
뭐 계속 봐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풀꽃 하나에도 우리가 관심을 들이대면 이게 새로운 생명으로 또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대한 관심, 그죠? 뭔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해봐야 별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좀더 차분한 세계에서 세상을 보아내는 느낌. 이건 조금 이렇게 조금 잘랐으면 좋겠다. 그죠? 너무 허하다, 그죠? 이것도 여기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여기가 좀 중심이죠, 그죠? 여기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뭐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까불고 있지만, 고만고만하죠. 오늘 우리 김용석 선생님의 사진까지 보았습니다. 박민태 선생님 하도 사진이 좋아서 많이 소개를 해서 오늘 좀 빠지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사진 수업. 이게 뭐냐면 매주 화요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12시 땡 하면 제가 강의를 해요. 브라보콘 만나듯이. 그래서 전국 팔도의 직장인이나 점심시간대를 활용해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주, 2주, 3주 화요일 정오, 자정 땡 하면 제가 바로 저 수업 시작해요. 구글 미트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을 다시거나 자기 연락처를 남기시면 초대를 하겠습니다. 카카오방에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업료는 월 10만 원이에요. 한세번 수업하고 월 10만 원인데 수업료 절대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진 공부가 될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분이 몇분 들어왔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또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꼭 대면 수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짬을 내서 사진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들 홍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어디 가서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이거? 어머. 저희가 지금 루트 777 전국 일주 촬영 프로젝트 김홍희의 사진 테크니지 1탄.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요 그림을 클릭하면, 그죠? 이 그림을 클릭하면 루트 777 펀딩 할수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책이 제가 10만 원짜리 정도의 사진집을 낼 생각인데, 그 사진집을 펀딩을 해주시면, 그 펀딩을 하는데, 서해안의 77번 국도, 동해안까지, 아주 남해안까지, 동해안 7번 국도를 쭉 제가 촬영을 할 거예요. 오늘 1일부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동행해서 하는데, 책값을 펀딩해 주시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책은 물론 제 사진집이지만 함께 촬영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그리고 함께 원포인트 레슨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